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CNB 대전 충남 시민 기자단 뉴스입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에 지친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 행사가 열렸습니다. 시대를 풍미한 영화를 관람하며 함께 웃고 즐기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르신들을 위한 영화 상영회 현장을 박인숙 시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좋으면 박수치고 슬픈 영화를 보면 눈물 흘리면서 어르신들은 무더운 여름 한때를 보냅니다. 가족과 헤어져 요양원이나 양로원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질병과 외로움 속에 남은 여생을 보내시는 어르신들. 자칫 웃음을 잃고 무료하고 외롭게 지낼 시간에 옛 추억을 되새기는 기회를 마련하는 봉사활동에 어르신들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여기 있으니까 침체돼 있잖아, 네. 마음이.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보면 흥이 나. 네. 그러니까 흥나는 거를 많이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르신들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드리고자 추억의 명화를 보여드리며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엑스포스타 영상문화원은 지난 2015년부터 요양원이나 양로원 또는 노인정 등을 찾아 추억의 영화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추억의 영화를 보시고도 많은 공감을 하시고 그때 그 시절을 그 회상하시면서 눈물도 흘리시기도 하고 많은 공감들을 해서 제가 그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엑스포스타 영상문화회에서는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추억의 영화를 계속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늘어가는 고령의 어르신들에게 소외감이나 고립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나눔과 배품의 미덕은 절실합니다. 노인 복지시설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 각계의 여러 봉사활동이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시청자 기자 박인숙이었습니다.